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4월 23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 오늘 하루도 또 활기차게 화이팅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죠. 우후! 야, 신난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정말 신나는 하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18 하락, 나스닥 0.22 상승, 반도체 지수 0.01 상승, 유럽은 휴장입니다. 자, 그리고 전일 아시아권에 좀 흔들림 있고 비교적 쉬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상해 종합지수 -1.70% 하락, 니케이는 0.08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뭐 상해 종합은 조금 어저께 많이 빠졌으나 오른 폭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니까 LG생활건강하고 비슷하게 자꾸 보이는데요, 그죠? 직업병에 이제 뭐 보면 자꾸 연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약간 혼조세 띄고 있습니다만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하루 오르면 실적 개선감 때문에 미국 올랐다, 하루 주춤하면 실적 우려 때문에 빠졌다, 이런 뉴스 좀 깔게요.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로 어쩔 수 없겠죠. 자기들은 데일리로 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적절하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관련된 뉴스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혼조, 팡은 껑충, 보잉은 추락, 호학제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주요 기업 실적 불안감 때문에 관망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루 만에 그렇게 좋아서 올라가고 하루 만에 관망하게 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다는 부분, 강화하는 부분 때문에 국제유가가 막 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미국 증시를 리드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만 보잉, 아마존, 페이스북 등 140개 이상 기업이 1분기 실적을 내놓는데 실적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관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적을 때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1.7% 올랐는데 급등했다 그래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싶어요. 자, 됐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은 막 크게 우려할 상황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쉼없이 올라오다가, 자, 전일 방송에서 한번 체크해 드렸는데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15일 올랐습니다. 그래서 닥터K가 방송을 여러분들 한번 집중있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다고 그 가치가 여러분들 그냥 너무 가치없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8분 보고 계세요. 참, 방송할 만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매일매일 하는 방송이라고 가치가 없다 라고 판단 안 하시겠죠? 자, 15일 올랐습니다. 15일 올랐고, 그죠? 그것은 저점과 위에 고점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치서 그런 겁니다. 쳐서 시장에서 공식적으로는 13일 연속 상승이라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저점 찍은 거, 고점 찍은 거 확인하면 15일 됩니다. 그럼 지금 한 둘 셋 넷, 오늘 4일째거든요. 이번 주말까지 가면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7일 정도는 여기 15일의 절반 가격, 절반 정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승폭의 기간 조정 절반 정도, 이번 주 안에 적당히 조정 받을 때 20일 권역 깨지 않는다면 20일 권역, 60일 권역이 피보나치 382 지점, 50% 지점 정도 되는 권역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동기간 법칙이라든지 피보나치 이론 잘 모르시겠다면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나중에 방송 말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차근차근 목차에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것부터 찾아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쉼없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받는데 이날 장대 음봉이 좀 컸어요. 이날 장대 음봉 없이 그냥 좀 스무스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이날 너무 세게 박아버리는 장대 음봉이 조금
겁을 줬으나 의외로 뭐 추가 하락 세게 나오지 않고 그냥 적당히 옆으로 지금 횡보에 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비꼬리 좀 달았죠, 전일도. 자, 밑으로 깰 때는 와, 빠지 장 초반에 올라갈 때는 반등 강하게 하나 안도하게 놓고 밑으로 확 밀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다시 들어올리는. 그래서 판단컨대 죄송합니다. 외국인 1000억 이상 매도세 놓으면 이제 조정의 신호탄으로 봐라. 그리고 5일선 깨면 신호탄을 볼수 있다 했는데 여기 신호탄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체크리스트.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도세 증가하느냐? 증가하진 않습니다. 조금씩 나오곤 했습니다만 그냥 소폭입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 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매도세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 And 20일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양대 시장 20일 지지해야 됩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추세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거든요.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봅니다. 그죠? 전 세계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여기를 밑으로 깨고 뭐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기관 외국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쭉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를 깨가면서 위협해가면서 지수를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 본인들이 사 들어가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다 흔들려 버립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아닙니까? 업종 대표주들. 지수가 깨진다는 것은 그 종목들이 하락하는 평균들을 반영한 게이 지수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전부 다 반영한 겁니다만. 그죠? 시총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15%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비중에. 그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코가 자꾸 나오고 있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며칠 지켜본 결과 이날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3% 하락했거든요. 그것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빠서라기보다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그냥 프로그램 같이 막 발동되면서 우르르 같이 다막 빠지는 경향이 좀 있다 보거든요. 지수가 막 흔들리면서 빠지니까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으나 아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우리도 이날 주식 한70% 정도 던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 빠지면서 옆에 동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막 같이 출회되면서 같이 쭉 빠졌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 보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안정세 찾아가는 거 보고 다시 사놓고, 그죠? 막 그런 식으로 팔았던 거 다시 사놓는 한이 있더라도 비중 축소하면서,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잘하는 매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던 거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20일권 밑으로 강하게 깨지 않고 위로 강하게 상승 좀 전환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필요하다. 동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 전전일 강한 매수세 때문에 되게 놀랬고요. 자, 전일 또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좀처럼 밑으로 강하게 빼려는 메이저의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포트폴리오 6개 중에 뭐 양호 안에 빨간 게 훨씬 많죠. 양호 일진다야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어요. 이거 20% 먹여드리고 싶다 했습니다. 20% 20%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신세계
아, 전일 기간에 쌍끌이 돌았습니다. 외국인 계속 관심 있어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쇼핑 오면 장난 아닌가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쓸어 담아가요. 담아갑니다. 물론 자국에서 이제 보따리상 좀 규제도 하고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한령이라 해서 사드 보복으로 한국에 여행 자제시키고 콘서트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연예인 활동 막 금지시키고 하는 그 정도의 악화 상황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죠? 관광객 슬슬 유입되고, 저도 부산이 고향인데 시장에, 국제시장 아시죠? 국제시장 가면 놀래요. 파전 팔고 오징어 팔고 하는데 있거든요. 먹자 골목. 절반은 좀 거짓말인데 한 3분의 1은 중국 개통 사람이에요. 옆에서 먹고 있는데 약간 생긴 게 약간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인가 해도 말을 약간 우둑하게, 아, 중국 사람인가 보다. 결국은 그래요. 보면 옆에서 한국말 반, 중국말 반 들려요. 그러니까 신세계 면세점 있고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확률이 훨씬 줄지 않을까, 그죠? 여기만 올라타면 양호한 상황입니다. 오신 분들 반갑고요. 힐링님, 손은 좀 괜찮습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유한양행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 진이가 이야기하기로 동화 제약도 시장에서 괜찮댔으니까 종목 추가. 동화제약이, 동화 소시오 이거 맞을 거야, 그죠?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한번 보죠. 제약 맞죠? 동화 소시오 홀딩스. 됐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볼게요. 신세계 양호 유한양행 외국인 기관 계속 들어와요. 관심 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모양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위로 가면 돼요. 이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문제 없습니다. 일진 다이아. When Daya, we always love you. 올라간다 그랬어요.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수소차 쪽으로 정부, 그죠? 정부가 수소경제 한 축으로 지금 살리고자 하는 한 부분 아닙니까? 충분히 조정받았으니까,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더 위로 노려볼랍니다. 지금 10% 이상 상승 중인데, 20% 여러분들께 한번 안겨드리고 싶다. 대한님도 반갑고요. 자, 기관이 들어와요. 관심 있습니다, 기관. 삼성 SDI 사자마자 올라갔고요. 자,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강세 가지고 있는 삼성 SDI. 그죠? 1, 2, 3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요. 외국인은 그냥 막 싹쓸이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터냈습니다. 하락 추세 돌려내고 이제 상승 전환하고 있는 초입이니까 충분히 들고 갈 만합니다. 와이솔 5G. 5G도 무시 못할 권역이기 때문에 20일 지지권 들어갔는데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네요. 오늘 반등만 나오면 무리 없습니다. JYP야. JYP. 상승 이후에 조정 적당히 받았고 20일 올라타는 모습. 양호 위로 올라가면 돼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예야. 아이고 참. 그죠? 양호. 자, 셀트리온 양호. 야, 셀트리온 잘 가요. 우리 힐링님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물량이 좀 작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러이러한 매매 행태들 몸에 잘 익혀 가시면 돼요. 다 던지라 소리 절대 안 했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 21만 8천원권 깨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합니다.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끌고 가라는 게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이거든요. 빠르게 할줄 아는 분은 21만 7천원, 21만 8천원 깨면
비중 축소 조금씩 했다가 21만 2천 원권 다시 팔아먹은 거 사놓고 사고 팔고 하면 되겠고, 그거 잘 못하겠으면 조금 더 들고 가셔라. 그냥, 그죠? 21만 2천 원권까지 그냥 조금 더 들고 가보셔라. 왜냐하면, 아, 깨졌다가 반등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적당히 조정받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4만 원까지, 당장 한 번에 다이렉트는 아니더라도 24만 원권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일단 장 시작했습니다. 야, 무슨 스포츠 캐스트 같다. 아유. 자, 여러분들, 닥터케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식 느리기 대작전이란 부제를 가지고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관심 있으신 분들, 회원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회원 오시면 비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매매,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 수 늘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 비중, 그러니까 본인 투자한 금액은 1억이면 1억 똑같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 하나만 주식이 아니니까 다른 종목도 닥터케이가 제시하고 있는 거 같이 하시면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고 싶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로 하십시오. 자, 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종목은 뭐 신세계 0.63 상승, SDI 0.64 하락, 유한양행 보합, 일진다이아 0.56 상승. 뭐 그만 합니다. 다 그죠? 셀트리온 상승 출발했네요. 자, 와이솔도 매수가 인근으로 바짝 상승하면서 올랐습니다. 자, 일단 시작 0.15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23 상승 출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선물도 매수, 일단 양호. 자, 시장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듭니다.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 정상인데 잘안 꼬꾸라지고 있어요. 크게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 없다고 아침에. 그죠? 기관 외국인 큰 폭으로 밑으로 조정시키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도 동반되네요. 자, 닥터케이 무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려드린 거 무료방에도 날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무료방에 누가 이거 날려줍니까? 이런 거안 날려주죠? 그죠? 시장 분석하는 기법 전부 다 공짜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방도 있습니다만 무료로 2년 이상 했어요. 그죠?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는 법잘 모른다. 지금 보고 계신 방송 밑에 보시면 방송 안내막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보면 닥터케이한테 1대1 카카오톡 신청하는 거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세분 오셨어요. 와서 장사하는지 아니면 도움되는 내용을 말씀해 드리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그죠? 사이비 종교 집단도 아니고 들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데입니까? 신세계 추가 상승. 자, 1.26. 그죠? 삼성 SDI 대본 보합권까지 올라오고요. 유한양행 보합입니다, 그냥.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아침에 방송 접속하셨으면 서로 반가, 하이, 굿모닝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 혼자 막 이야기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통을 원하고, 어느 분이 제 방송에 관심 있는지
챙겨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큰 전광판 보면 대체적으로 빨갛고 지금 시장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전일 그랬습니다. 돈 남기지 말고 다 사버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일단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자, IT 전기전자, 그죠? IT 전기전자 강세임에는 틀림이 없네. 야, 하이닉스 하루 밀리더니 다시 또 반등합니다. 자동차도 강세 업종 맞아요. 야, 조선이 갑자기 확 들어오네. 건설이 요새 좀 시원찮아요. 조선은 지금 확 들어와도 추세가 아직 별로입니다. 통신도 좀 별로고, 그죠? 자, 화장품 또 들어옵니다. 신세계 가죠, 그죠? 자, 아모레퍼시픽 들고 있어요, 우리. 한 부분 들고 있습니다, 레이아님. 야, 자, 닥터캔 주도 업종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IT 전기전자, 바이오,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수소차, 5G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자, 엔터테인먼트, 그죠? 뭐 적당하고요. 가장 강세는 IT 전기전자하고 중국, 면세점하고 화장품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신세계, 유한양행, 일진다이아, 삼성 SDI, 와이소, JYP. 자, 뭐 이상한 잡주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전일 상승 좀 했었고요. 자, 아침에 막 그만 해요, 현재는. 그죠? 양호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자,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 경협,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남북 경협 이제 당분간 안 쳐다볼래요. 여기 맛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갈때갈 값에. 지금 관심 없어 이제. 뭐 누가 와서 20, 뭐몇년 후를 봐라 뭐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들 뭐 흔들리지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그죠, 체육 관련은 뭐 강화하겠다 해봐야 별 뾰족한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업종 막 그만 평소에 강하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 화장품, 그리고 IT 쪽으로 강세 유지. 이렇게 아침에 어느 섹터가 강한지 보고 강한 쪽에 붙어야 돼. 강한 쪽에. 그렇다고 꼭대기 붙으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시장에 관심이 있어 하는, 그죠? 그쪽 권력에 붙어야지. 엉뚱한 데가 있으면 시장 암만 좋아도 내 종목 안 가는 그런 경우 생깁니다. 응. 자, 오늘 여기 양봉, 오늘 시초가 무너뜨리지 말고 그냥 쭉좀 세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강세 전환, 상승세 전환, 상승세 유지 가능한 겁니다. 자, 기관이 배신 때리면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 나쁘진 않은데 좀 방향성 탐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는 여기 올라타면 모양 완전 좋아지는 거거든요. 모양 별로 안 나빠요, 현재.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박스권이니까 이평선 신경 쓰는 것보다 박스권 저점, 박스권 고점 신경 쓰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기 이평선 밑에 간드랑간드랑 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말 아닙니까? 위로 올라탑니다. 주도 업종군이에요, 주도 업종군. 기관 외국인 들어온 거 보이시죠? 신세계로 들어옵니다. 유한양행 뭐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그만 하니까 들어 갈 겁니다. 제약바이오 오늘도 야, 반반으로 나뉘긴 해도 비교적 강세입니다, 그죠? 야, 셀트리온 삼행제 베리굿이에요. 던질 안 그랬습니다. 쭉쭉쭉 익절 라인 끌고 가면서,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쭉쭉쭉 끌고 가라 그랬어요. 최근에 기관 내국 막 들어옵니다.
자, 뭐 검색한 김에 한번 봅시다. 그죠? 자, 램시마. 그죠? 12년 7월부터 제품 허가 받았고요. 자, 13년에, 그죠? 유럽, 그리고 14년도에 캐나다. 다 아시죠? 그죠? 램시마. 그 다음에, 트룩시마. 그죠? 호주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캐나다에 또 그죠? 판매 승인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바닥 이제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신규 매수도 관심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관심 있는 분들, 셀트리온 주식수 늘어가는데 관심 있는 분들, 내 주식은 비중은 똑같고 1억이면 1억 같은 금액으로 매매 잘해서 주식수 늘어가기 라는 작전을 가지고 해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료 회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나간 닥터K의 방송을 돌려보시면 될 거예요.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 신세계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약간 들어오고요. 일진다이아. 자, 기관은 좀 들어오는데 외국인 조금씩 던지는 경향도 있어요. 이걸 뚫은 입장에서 패스 알랍니다. 더 들어갑니다. 왜? 이거 60일 뚫었잖아요. 그죠? 약간 왔다 갔다 해도 다 뚫었기 때문에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높으니까 더 베팅합니다. 그냥 승부 봅니다. 삼성 SDI. 별 문제 없고요. 와이솔 대본 매수 단가 인근으로 올라왔고요. GIP 야, 씨. 한 번에 2% 빼면 되는 거 아니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치. 더 들어갑니다, 일단. 자, 기관이 다 매도세로 돌아섰어요. 자,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 코스피의 41억 매수.
선물은 456계약 매수. 장 초반 상승 출발하던 거 그대로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이 뭐 크게 하락은 없고요. 비교적 조금 약세고 한 20위권 밑으로는 비교적 강세고요. 현대중공업, 야, 4% 5% 막 날아가. 이게 지금 조선주에 오늘 매기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죠. 와, 조선주 혼자 막 날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신규 수주. 수주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대중공업 흑자 전환 추정. 현대미포 관심 있다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별로거든요. 차트는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차트는 그죠? 안 좋던 모양. 슬쩍, 더 이상 안 좋아지지는 않은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차트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JIP 왜 갑자기 2% 빠져? 근데 별거 없어요. 먹고 있는 거 좀 토해서 그렇지. 아직 던질 정도는 아닙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지금. 내려 꼽습니다, 그냥. 누가 꼽는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내려 꼽네요. 코스피는 기관이 던지고요. 그죠? 선물은 외국인이 추가 하락은 싫은지 땡기고 있습니다, 일단. 자이피가 뭐 보시지? 자, 좀더 지켜봅니다. 참, 어이없게 만드네. 참. 어제 올라가던 거 쏙 다 빼먹네. 야. 자, 사이드 종목입니다. 사이드 종목. JIP 사이드 종목이에요. 주력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삼성 SDI 신세계 유한양행. 이게 주력이에요.
자, YSOL 이 JYP보다는 비중이 더 갖고 있거든. 우리가 여기로 딱 제낍니다. 순서대로. 자, 셀트리온 계속 홀딩입니다. 21만 8천 안 깨면 홀딩 할 만해요. 4천원 빠지면 2% 정도 빠지는 거죠. 다 먹으려고 들면 안 돼요. 여기를 지켜냄으로 해서 추가 상승하는 거, 여기를 안 깨므로 해서 홀딩 하면 추가 상승한 걸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깨지면, 아, 먹었던 거 이제 조금씩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고, 21만 8천 깨기 전엔 더 홀딩 하세요. 위로 쭉쭉쭉. 쉽게 던져버리면 못 따라 들어가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잘해야 돼요. 그거 어려워하는 분 많잖아요. 야,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많죠?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21만 8천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시라고요. 어디까지? 24만까지 노려봅시다. 자, SDI 보합으로 돌아섰고요. 신세계 1% 상승. 자, 유한양행도 뭐 그만. 약보합 일진다이아 마이너스 1%? 이야 참. 자, 일진다이아도 35,000. 여기 35,000건 안 깨면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뭐 왔다갔다 좀할수 있겠으나 비교적 고점 부위거든요. 강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60일도 돌파했습니다. 밑으로 강하게만 안 쳐지면 슬슬 숨 고르기 하루 이틀 하고 위로 더 치고 갈수 있습니다. 쉽게 안 던져요. 들어갑니다, 더. 제와이피 얘는 왜 이러냐? 자, 시장 하락하던 거 멈추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 외국인이 천억 1000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지수 밑으로 크게 빼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클이 매도 나와가지고 특히 외국인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시총 상위 쪽으로 지금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걸로는 어느 섹터 강하게 지금 빠지고 그러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골고루 그냥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01 아닙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자, JYP 하나 빼고 양호니까 일단 좀 지켜봅니다.
자, 시장 추가 하락하진 않고요. 일단 스톱했습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뭐 크다고는 할수 없으나 비교적 순고르기 장세인 것 같아요.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5%, 나스닥 0.01%니까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전일 이란 제재 강화 소식 때문에 오일 급등했습니다. 오일은 기름값은 이제 내려가기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금은 내려가는 추세예요. 자, 그런 부분들 금하고 오일 정도는 여러분들 주가 흐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참고로 하실 부분 있어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업종 대표주 군들로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요. 시장 흔들리면 같이 좀 흔들흔들하고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거든요. 일단, 코스닥이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특별히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자, 코스닥이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일단 JYP하고 YSOL이 코스닥이잖아요. 코스피도 약 버블로 밀렸어요. 자, IT 삼성전자 마이너스권이고 비교적 상단에 있는 거뭐 강보합권 정도고요. 핸드폰 부품 관련 약세고요. 화장품도 면세점은 비교적 강세.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강세 유지. 조선이 강세네요. 그죠? 조선 기자재. 5G 비교적 약세. 제약바이오도 셀트리온 정도 빼고는 조금 약세입니다. 남북경협 약세.
자, 코스닥에 5G 조정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남북 경협도 코스닥 쪽으로 조정입니다. 휴대폰 부품 쪽이 낙폭 좀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의 주범은 휴대폰 부품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렇게 놔두고 보면 파악이 됩니다. 파란 게 코스닥이거든요. 시총 상위 중에 보면 특별하게 한쪽으로 세게 빠지는 거 별로 없어요. 요 중단부터는 이제 좀 빠지는 권역이 있는데, 이렇게 섹터별로 보면 휴대폰 부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어저께 날아가고 그러던데, 오늘 여기 그리고 여기 5G 그죠? 그리고 남북 경협 여기 섹터 이렇게 조금 하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이제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버틸 만해요. 자, 힐링님 듣고 계시죠? 아직까지 더 들고 갈수 있는데, 이거 한번 쉬어갈 수 있거든요. 힐링님, 던지세요. 셀 던지세요. 그냥 들어가는 건내거 아닙니다. 챙깁니다. 이제 끝 아니에요. 내려오면 또할 거예요. 또살 거예요. 셀트리온 22만 원에 던집니다. 그러면 12,000원 먹었거든요. 12,000원이면 6% 아닙니까? 됐어요. 한번 눌려줄 때 됐어요. 한번 눌려줄 때 됐고, 들어가는 거내거 아니에요. 자, 뭐 끝까지 올라간다고요? 물론 갈수 있는데, 조금 조정받았다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게 비교적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출렁출렁하니까 그냥 던집니다. 이제 던지고 적당히 챙겨 먹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제 20일만 한 2천원 거 넣으면 매수할 거예요. 눌려주면 다이렉트로 세게 밀리면 매수 안 합니다. 스무스하게 한 며칠 눌려주면 그때 들어갈랍니다. 자, 지금 힐링님이 가지고 계신 물량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수익 난 물량 플러스 한 주라도 더할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물량 늘어갑니다. 전략 여러분들께 제시하겠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유료 회원 가입하셔서 늘려 나가십시오. 같이 하면서. 코스닥 두 개가 조금 빠지네요.
자, 지금 같이 듣고 계신 분들, 유료 회원들 듣고 계시죠? 그리고, 큰 전략은 홀딩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약간 흔들림이 있는데요. 주력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죠? IT 전기전자. 그 다음에 면세점, 그리고 제약,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5G,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아모레퍼시픽 이거 혼자 지금 가지고 계신데 아침에 케어를 좀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딴거막 시장 분석한다고 이거를 좀 놓친 게 여기서 일부 물량 청산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자, 뭐 어차피 큰 흐름으로 오히려 그게 독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를 돌파를 원래 아모레퍼시픽 여기 상당히 저항권이거든요. 이걸 자꾸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좀더 잘한다 잘하려고 위에서 끊어먹고 끊어먹고 하다가 밑으로 처지면 모르겠는데 위로 붕 가면 못 잡아요. 다시 주식을 좀할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 붕 떠버리면 잡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내주고 하나 가져오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 위에 끊어내고 재빨리 다시 사놓고 이러면 좋기도 한데 그냥 뭐 적절히 아직 지금 이제 플러스권인데 위에서 던졌으면 뭐한2% 정도는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챙기고 밑에서 다시 사놓고 이렇게 뭐할 수도 있겠으나 가지고 계신 분이 직장인이고 뭐또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체크를 못했어요. 주력 포트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홀딩할 만하다고 날려드렸으니까 잘 처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야, 근데 이거 또 와이 소리 왜 이래 빠져? 코스닥이 전일 저점 깨고 있습니다. 자, 758 여기 지켜야 돼요. 더 이상 밀려버리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근데 자, 코스닥 보시면 그렇게 주가 흐름이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최근에 자, 보시죠. 상승하는 듯 하다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 이런 식으로 조금 장중 조정으로, 조정 끝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출렁하면서 밑으로 빠진 척 하다가, 다시 반등만 해주고 하면 큰 문제 없으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다 그냥 홀딩합니다. 자, 그래도 비교적 다행인 것은 외국인 선물 매수세 1000개 정도 들어오면서 시장 낙폭 크게 키우고는 있지 않다. 다만, 코스닥 쪽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조금, 코스닥이 밑으로 약간 처지고 있는데 추가 하락만 더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좀 전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장중에 조정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 많으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약간 하락세인데 이 정도는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고요. 자, 나중에 10시 반에 전일 중국이 낙폭이 좀 있었는데 낙폭 추가로 이어나가는 하락세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전일에 미국 중국이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걸 봐서는 중국이 뭐 크게 엄청나게 폭락만 하지 않으면 큰 영향권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방송 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8시 40분부터 아침 방송하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40분 이제 종목 상담 그리고 기법 강의 방송 이제 고정을 할 겁니다. 화요일, 목요일은요. 자, 나중에 저녁에 참고하실 분들은 방송 참여해 주시고요. 저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밑에 안내 들어가서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다면 방송 내용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에 방송 괜찮으면 닥터K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8시 40분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